마이크가 정상적이라서요. 말좀 천천히 하도록 할게요. 그죠? 공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페이지로 갈게요. 자, 공급으로 갑니다. 공급. 자, 공급으로 가시면은 페이지로는 교재 그쭉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78페이지로 갈게요. 이제 수요예요, 이제 공급이에요. 공급이죠. 똑같습니다. 우리 과정은 똑같거든요, 얘랑. 그래서 이제 천천히 들어가는데, 공급을 이제 서플라이라고 하죠. 이게 판매자예요. 그래서 공급이라는 건, 공급은 판매자라고 합니다. 이 칠판주계를 판매하려는 판매자가, 자, 이 칠판주계를 만개 생산해요. 만개 생산합니까? 기간에 따라 틀립니까? 기간이죠. 이것도 일정 기간이라는 걸 명시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이라는 유량 개념을 가셔야 돼요. 유량. 자, 이것도 절량이라면 안 된다. 유량이어야 된다.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나왔던 게, 여러분이 지금 이 칠판 주계를 만약에 사시고 싶다면요. 이게 팔려 나간 게 중요합니까? 앞으로 팔게 중요합니까? 팔게 중요하죠. 판매하고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도, 우리가 작년에 나왔던 게 매도된 게 아니라 앞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게 작년의 주제입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게 들어가죠. 그래서 판매하고자 하는 이라는 게 크죠. 하고자 하는. 자, 하고자 하는 이라는 건 아직 판매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적 게임이, 우리가 사전적은 일사자를 써서 일이 벌어지기 전이어서 의도된 아니면 계획된 이라는 것이죠. 근데 팔 의사만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야 돼요. 능력도 있어요. 그걸 욕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판매력이라고 그래요. 판매력. 판매력이라고 하고, 자, 이 공급을 또 유효 공급이라고 합니다. 유효 공급.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실 때이 칠판주계 만들려면은 공장만 있어야 돼요. 창고도 있어야 돼요. 트럭도 있어야 되죠. 다 갖추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들어가 볼게요. 펜 들어 보세요. 자, 얘는 공급이란, 자, 생산자가 일정 기간 동그라미, 판매하고자 하는 동그라미, 욕구 동그라미. 그래서 얘는 이번에 공급량은 항상 최대 수량이라는 것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 가볼게요. 자, 아까 사후적이었어요. 공급의 성격은 사전적이었어요. 사전적이고, 그냥 공급이어야 됩니까? 두 번째, 유효 공급이어야 됩니까? 유효 공급이고, 절량을 명시해야 돼요. 기간, 유량을 명시해야 돼요. 유량이죠. 공급 함수는 똑같아요. 우리가 가격만 있는 게 아니라 가격 이외에도 요인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개별 공급은 아까 수요를 합친 게 아니라 개별 공급을 하나씩 하나씩 합치면 수평적으로 합친 거죠. 그럼 시장은 전체가 이제 탄력적인데 참고하시고 이제 4번서부터가 이제 시험지입니다. 공급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죠? 들어볼게요. 자, 공급 곡선은 이제 우리가 그려볼게요. 자, 공급 법칙입니다. 법칙은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가격이 올라야 공급량을 더 많이 늘립니다. 생산비도 포함되니까 이윤을 합쳐서 공급량을 늘려요. 그래서 이 관계가 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정의 상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이제 곡선을 나타내게 되면, 자, 여기가 각이고 여기가 양이에요. 자, 요건 이제 서플라이 곡선이 우상향하는 형태가 돼요. 그죠? 요거는 우측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요. 자, 이걸 이제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공급 곡선이다. 그럼 만약에, 자, 이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자, 두 개를 공급하겠다. 만약에 300원이면 양을 더 늘려서 세 개를 공급하겠다. 자, 100원이면 양을 하나로 이제 줄이겠다. 자, 이것도 무수한 점을 연결한 요 공급 곡선은 우하향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죠. 펜 들어보세요. 그러면 얘도 밑에 다른 조건이 일정해요. 가격만을 변수로 하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면 양을 감소하기 때문에, 양을 증가하기 때문에, 자, 얘는 세 번째 보시면 가격과 공급량 사이가 양의 플러스 관계입니다. 정의 양의 관계고, 자, 그다음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공급 곡선이, 자, 우하향합니까? 우상향합니까? 그래서 공급 곡선의 두 번째 보시면은 우상향하는 곡선이라고 되어 있죠. 그것만 좀 체크하시면 되고요. 80페이지에 5번에 별표 3개 치십시오. 얘가 나옵니다.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의 변화. 얘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자, 똑같아요. 이것도 이제 공급량의 변화로 고쳐볼게요. 이것도 공급량의 변화. 자, 그래서 이거를 공급량의 변화다. 자, 그래서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입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 변화.
그래서 아파트의 가격 변화입니다.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죠. 이렇게. 자, 근데 공급 변화는 다르죠. 이것도 다른 조건을 일정합니다. 다른 조건, 일정한 상태에서 가격만 바뀐 거죠. 가격만. 자, 그 다음에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의 변화. 자, 공급의 변화는 양이 안 붙었어요. 양이 안 붙어서, 자, 요거는 가격하고 양이 있으면, 자, 요거는 가격은 일정합니다. 가격은 이렇게 일정한 상태에서 200원이라면, 다른 요인 때문에 곡선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1, 2, 3로 움직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해당 부동산의 가격 이외입니다. 가격 이외, 이외의 변화다. 이렇게 보는데요. 자, 건설회사도 돈을 안 빌리겠어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겠어요? 빌리죠. 그래서 금리가 낮아야 됩니다. 그럼 금리가 인하해야 공급을 증가시키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측으로, 자, 따라해보세요. 우하향 이동. 밑으로 내려가죠, 곡선이. 그죠? 그래서 우하향 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려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금리가 인상을 해요. 인상을 하면 공급을 감소시키죠. 이건 좌측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따라해보세요. 자상향 이동.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자, 얘는 두 개에서 세 개로 늘었다는 종속변수 같은데 얘는 그냥입니까?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럼 얘는 그냥입니까? 양이 붙었으니까 점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이 되겠죠. 그죠? 똑같습니다. 펜 들어보세요. 80페이지 밑에 가시면 공급량의 변화는 다른 조건 일정할 때 그냥입니까? 해당 상품 가격입니까? 공급량의 변화인 거고요. 자, 그럼 공급량의 변화는 동일한 곡선상의 점의 이동한 거죠. 밑줄치시고요. 공급의 변화입니다. 공급은 해당 상품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그래서 공급량이 변한 거고, 자, 공급의 변화는 제가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번에 보시면은 공급 증가는 따로 우하향 이동, 공급 감소는 따로 좌상향 이동,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공급 변화 요인에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을 체크해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잘 나오는데, 자, 공급 변화 요인에 가장 큰 게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생산 요소 가격 변화 별표.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자, 생산 요소 가격입니다. 생산 요소 가격. 자, 전체를 생산비라고 얘기를 해요. 생산비.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주택을 건설회사가 지려고 해요. 그럼 토지가 안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해요. 필요하고 노동도 필요하고 자본이 필요한데 이거를 생산의 3요소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러면 토지를 취득할 때 건설회사가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아요? 하락하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임금은 상승하는 게 좋습니까? 공급자는 임금도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돼요. 다 생산 요소 가격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낮아야 되는 거고요. 자본은 타인 자본이에요. 타인 자본을 빌리면 그럽니까? 이자가 낮아야 됩니까? 낮아야 되죠.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기술 수준의 향상은, 자, 기술 수준이 태보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 돼요? 향상이 돼야지만 공급을 많이 늘리죠? 그 다음에 3번이 좀 어렵습니다. 아, 이게 어려워요. 3번이 뭐냐면, 매도자입니다. 매도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매도해요. 가격 변화 요인입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그 기대감이죠. 가격 상승의 기대감. 커져요. 자,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질 때는 그냥입니까?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신규 공급이 아니라 매도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 아는 지인이 중개업소예요. 가격이 다음 달에 올 것 같아요. 그럼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맞습니까? 그럼 공급은 더 감소시킨다는 거죠. 갈게요. 자, 지금 3번에 매도자 가격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여러분 지금 가격이 상승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내놔요? 안 내놔요? 안 내놓죠. 그래서 공급을 더 감소시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택 공급은 신규입니까? 가지고 있는 등의 매도입니까? 매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고요. 자, 시장 이자율 변화는 뭐 시장 이자가 낮아야 되죠. 그 다음 공급자 수는 저 증가해서 또 우측으로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겨볼게요. 그러면 박스는 이제 관련제와의 가격은 하지 마세요. 대체제 보완제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82페이지 가시면은 이 저자가 관련제와의 가격 상승 대체제 보완제를 해놓으셨죠. 그죠? 지금 82페이지 보시면 박스가 하나 있나요, 위에? 찾았습니까?
공급의 대체재 보완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하지 마세요. 대체재 보완제 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집이 있으면 제가 해드리고 하고요. 자, 오늘 프린트만 푸시면 됩니다. 제 프린트를 어디로만 가냐면 프린트 가보세요. 가시면 4번, 5번, 4번, 5번, 13번을 풀어보세요. 4번, 5번, 13번.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제가 4번을 풀라고 했죠, 그죠?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염지 지금 그냥입니까? 곡선 자체가 이동했습니까? 자체는 가격이에요, 가격 이외에요. 가격 변화 이외에 공급의 변화가 되겠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5번. 공급자가요,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럼 아니, 기준금리가 하락했는데 자기가 돈 빌린 이자가 낮아졌잖아. 좋죠? 그럼 이자 비용이 감소했죠? 그럼 얘가 분양원가를 하락시켰잖아요. 그럼 부동산 공급자의 수익을 감소시킨다, 증가시킨다? 증가시키겠고요. 자, 14번 갑니다. 자, 13번 갑니다. 저 보세요. 여러분들 빵이 가격이 상승하면 빵집 아저씨 빵을 늘리겠죠. 그럼 빵이 그냥요, 밀가루가 필요해요. 밀가루 안 사시겠어요? 밀가루 사시겠어요? 그럼 밀가루 수요가 늘어나죠? 그럼 밀가루 가격이 오르면 밀가루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주택 공급 안 해요? 공급을 막 해요. 그럼 주거용지가 필요하죠. 그럼 주거용지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면 주거용지 가격이 올라가죠. 그럼 주거용지 공급도 늘어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13번 보고 있어요? 그럼 13번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량이 증가하면 주거용지 공급도 같이 증가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공급은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82페이지로 갑니다. 자, 82페이지로 가시면은 거기 7번에 부동산 공급이라는 단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를 안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프를 좀 그려보겠는데, 토지라는 거 기억나시죠? 토지. 자, 토지는요, 공급이 물리적 공급은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는 우리가 토지 공급을 얘기하거든요. 그럼 토지의 공급은요, 우리가 저번에 배우셨지만 부중성 때문에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하다. 불가능해요. 그죠? 그래서 물리적 공급이 불가능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냐면,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이 곡선이 완전 수직입니다. 그죠? 그래서 완전 수직이 돼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완전 수직인 것을 완전 비탈화적이라고 그래요. 무슨 비탈화적이라고 합니다? 완전 비탈. 사실상 아직 안 배웠으니까 나중에 배워요. 그 완전 비탈화적이라는 거는 가격을 늘려도 양을 못 늘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용도 전환은 불가능해요. 용도 전환은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농지가 있고 택지가 있으면은 농지가 택지로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럼 얘가 예를 들어서 10개 있고 10개 있으면 전체 20개 양은 물리적량이 안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농지가 10개 있고 택지가 10개 있으면은 농지가 5개를 줄이고 15개 늘어나도 그냥이에요. 전체는 20개예요. 20개는 절대 안 늘어난다는 거죠. 이해 갔나요? 근데 다 전환되더라도 20개 양은 늘어난다. 물리적은 안 늘어난다. 안 늘어나요. 근데 이건 가능하다는 게 농지가 택지로 바뀌는 게 용도적 공급이라고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배우셨죠. 그러면 용도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능해요. 이걸 그래프로 나타난다면 가격과 양이면
공곡선이 우상향합니다. 그냥 한다, 우상향한다. 우상향하죠, 그죠? 그래서 우상향해서 공급을 늘려요. 그래서 만약에 택지가 100만 원일 때는 10개, 150만 원일 때는 15개. 자, 200만 원 받으면 다 20개로 바뀝니다. 그럼 용도의 다양성으로 용도적 공급은 가능하면 그냥입니까? 우상향하는 모양입니까? 갈게요. 자,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토지는 부정성으로 인해서 물리적 공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완전 비탈 수직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용도 다양성 때문에 그럽니까? 경제적 공급은 가능합니까? 그럼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우상향한다는 거죠. 맞나요? 어? 그럼 빨리 가보세요. 프린트 가시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했었냐면 프린트에 11번을 잡아보세요. 11번. 자, 7번. 토지 용도의 다양성에 우하향하는 게 되어 우상향하게 돼요. 우상향 공곡선이 되죠. 여기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 그 페이지로 가시면은 82페이지 다른 것들은 그냥 참고하세요. 우리가 부동성 때문에 이제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위치 공급이라고 하고 부정성 때문에는 탄력적이 아니라 비탄력적이고 개별성 때문에 이 토지가 여러 개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개별성이죠. 그죠? 개별 공급자니까 독점적 공급을 갖고 간다. 자, 부동산은요. 저도 지금 아파트를 진지 3년짜리 갖고 있어요. 그럼 나는 그냥 이걸 매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공급자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공급자는 맨 밑에 신규 부동산뿐만 아니라 기존의 부동산도 매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서 공급자는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도 역시 포함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물리적 공급과 경제 공급을 제가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단기 장기는 제가 탄력성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83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이 나오는데 균형은 수요 공급이 일치한 거예요. 넘겨보세요. 그래프가 하나 나옵니다. 넘기시면은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균형이 수요 공급이 만날 때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자, 갑니다. 균형이라는 걸 배워볼게요. 자, 수요 공급이 안 만나야 돼요? 시장에서 만나야 돼요? 만나서 시장가격과 양이 결정되겠죠? 그게 균형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균형 가격과 균형 수급량을 배워요. 수급량이라는 건 수요와 공급량을 다 얘기하거든요. 거래량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만나야 된다고요? 수요하고 공급이 만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어요. 자, 그래서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을 만나서 이걸 균형점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가격을 균형가격, 여기에 양을 균형수급량 거래량이라고 하죠. 그러면 자, 이 분필이 200원이었을 때 두 개를 수요하겠다. 200원 때 두 개를 만들겠다. 시장에서 200원에 두 개가 거래가 되죠. 자, 그러면 시장상이 어떻게 되냐면요. 만약에 가격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가세요. 자, 이거는 따르면서 수요곡선. 자, 이건 따르면서 공급곡선. 왜냐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이렇게 표시하고 항상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은 자, 어떻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거는 수요량이 되고요. 한 개를 사겠다는 거고 여기서는 공급이 내려가요. 공급이 세 개까지 만들겠다는 거죠. 그럼 두 개만큼 물량이 쏟아져 나와요. 초과 공급. 그럼 초과 공급이 되면은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는 압박을 받겠죠. 그런가요? 가격이 떨어지면 반대 현상이 나타나겠죠. 시장에서 가격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은 자, 이제 반대로 공급이 한 개고요. 수요가 세 개예요. 그럼 세 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되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한다. 상승하죠. 그래서 손 들어 보세요. 손 들어 보시면은 균형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 보세요.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되죠? 내려가고요. 밑에서 켜들어 보세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된다?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그 굵은 곳이 위주로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밑에 가시면은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에 대한 그 계산 문제 하나 있죠? 요 별표 쳐놔 보세요. 아, 제가 반드시 해드릴 건 무조건 해드립니다. 계산 문제 있나요? 별표. 요거는 여러분 집에 가서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그죠? 계산 문제 하는데 일단은 1번하고 이제 지금 2번이 있는데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제가 그
아, 요거는 이제 조금 좀 어렵네요. 이게 함수 관계를 요거는 조금 그 단계를 지금 해놓으신 게 함수 관계를 조금 그 기본적인 걸안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균형에 대한 거를 좀 놓고 가야 되는데 기초 실력에서 지금 한다는 건좀 그런데 일단은 제가 양가로 2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이걸 보는 게 이제 좋은데요. 자, 이렇게 합니다. 아, 이걸 이제 바로 넣는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예요. 자, 그래서 들어볼게요. 자, 갑니다. 우리가 아까 수요함수와 공급함수라는 게 있었죠. 그죠? 그래서 수요함수는 우리가 QD라는 수요량이 있으면 반드시 P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플러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는다. 가격이 감소함수예요. 왜냐하면 얘가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양이 빠집니까? 빠지죠. 그래서 얘가 1원 빠지면 9원, 8원, 7원 빠지거든요. 그런가요? 그럼 항상 수요함수는 P 앞에 뭐가 붙는다? 마이너스가 붙고요. 공급함수는 가격이 증가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자 QS라는 게 공급량이면 이걸 같게 만들거든요. 자 그러면 얘는 CP 플러스 P예요. 그럼 P 앞에 개념입니까? 플러스가 붙습니까? 가격 증가함수예요. 그죠? 그럼 얘는 올라가면 얘는 올라가거든요. 그죠? 자 보세요. 얘가 1, 2, 3원이면 11, 12, 13 올라가겠죠. 이해 갔나요? 그럼 우리가 수요함수는 P 앞에 뭐가 붙고? 마이너스. 얘는요. 플러스 붙는다가 기본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근데 위에 양가로 2번 지금 보고 계셔요? 양가로 2번 오른쪽에. 찾았죠, 그죠? 이 상태에서는 3P가 있으면 자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QD가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QD가 바뀌어서 세팅을 하면 돼요, 그죠? 무슨 말이냐? 균형이라는 자체는요. 지금 QS는 자 QS 3P는 일정해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요건 QS 그냥 3P로 갑니다. 근데 그냥입니까? 수요 함수가 바뀌었습니까? 바뀌면 균형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QD1을 불러보세요. QD1은 얼마입니까? 불러보세요. 1200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어요? 잘 보고 계십니까? 그럼 요거를 같게 만들어요. 같게. 그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걸 같게 만들면 3P는 1200 마이너스 P니까 학교 다닐 때 어떻게 돼요? 이거는 플러스로 고쳐지죠. 그럼 4P가 되고 1200이 되니까 원래의 가격은 300이었다는 겁니다. 얼마였다? 300.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요함수가 바뀌니까 당연히 가격이 바뀌겠죠. 그런가요? 자, QD2를 불러보세요. QD2는 얼마죠? 1600-P라고 되어 있나요? 1600-P.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얘랑 얘랑 같게 하는 균형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요? 자, 한번 보세요. 3P에다가 1600-P는 자, 갑니다. 자, 1600-P, 3P죠, 그죠? 그럼 이거 하면 그냥입니까? P가 합쳐집니까? 그럼 1600이 되죠? 그럼 P는 400이 되겠죠? 그죠? 그럼 P는 가격은 얼마에서 얼마로 바뀌었나요? 300에서 400으로 상승한 거죠. 찾았습니까? 이건 90% 시험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거는 집에 가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죠? 그죠?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학원은 아직 여기까지는 안 나가거든요. 그죠? 근데 여기는 지금 3개월마다 마스터라라고 해가지고 제가 풀어드린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자, 그냥입니까? 세팅을 하면 됩니까? 세팅을 해서 QD와 QS를 같게 한 다음에 반정식을 하게 되면 P가 300이 나오고 400이 나오거든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100만큼 상승했습니까? 상승했죠? 이거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꼭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갈게요. 3번이 좀 어려워요. 자,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변화라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이거는,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에다가 별표 쳐놓으시고, 요거 위주로 가져가세요. 요거 위주로. 가져가시고, 양가로 3번에는 제가 동그라미 1번만 해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동그라미 1번만 해드려야 되는 게 넘기시면 이게 네 가지 케이스를 다 하잖아요. 그럼 1번이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동그라미 1번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아까 제가 85페이지 양가로 3번에 1번, 2번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별표 치기 바랍니다.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잡습니다. 가볼게요. 균형점이 그냥이에요.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이동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들어갑니다. 아, 여기가 어려워요. 수요 공급이 어려워하시는 게 여기거든요. 전국 수강생들이.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오른쪽에 고 1번이 약간 여한테 먹히면 제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 안 먹히면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이제 심화 학습에 그때 가서 해드리는데요. 자, 이거예요. 균형이 한쪽만 이동입니다. 얘는.
자, 그러면 저자가 쓰신 거기 때문에 85페이지 가시면 3번에 1번, 2번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럼 거기 보시면은 수요 증가, 공급 불변, 수요 감소, 공급 불변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거 공급이 불변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공급이 불변이라는 것은 A 지역에 지금 백채가 존재하고 수요자들이 움직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수요만 증가할 수도 있고 공급만, 자, 수요만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두 가지 케이스를 보자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하고 양을 보자는 거예요. 가격하고 양.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갈게요. 여러분들, 자, 들어보세요. 그냥입니까? 여기 공급이 불변입니까? 불변이죠. 그런가요? 근데 이 지역에 여러분들 하이닉스 반도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용인시로 간대요. 용인에 그냥입니까?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떨까요? 오른다. 그거예요. 인구가 유입되니까. 이해되는데. 이해했어요? 그냥입니까? 여기에 인구가 유입됩니까? 인구가 늘어나서 갑자기 수요가만 증가하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거래량이 늘어났다는 건 똑같이 양이 늘어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그냥 신문지상에 들은 건데 군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군산? GM 대우? 그죠? 그 자동차 산업이 있는데 그 산업이 빠져나갔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가 빠져나갑니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수요만 싹 감소한 거죠. 얘기 좀 해주세요. 그죠? 그럼 그냥입니까? 인구가 빠져나갑니까?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죠.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불변이죠? 수요만 움직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상승하겠어요? 하락하겠어요? 하락하고 수요가 준다는 건 거래도 빠져나가거든요. 그죠? 거래량이.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래프로 그리면 좀 어려워요. 들어보세요. 자, 그래프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가격과 양이면 균형을 이뤄서 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냥입니까? 공급 물량은 불변입니까? 수요만 인구가 늘어났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찍혀요. 그럼 점이 그냥 있어요. 이동을 했어요. 땀새 한쪽만 이동.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초과 수요가 되니까 가격 상승, 양도 증가한 거죠. 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프 보니까 좀 분위기 안 좋죠. 요거 아시겠죠? 그죠? 그다음에 요거 두 번째 가격하고 양입니다. 그럼 공급과 수요가 있으면은 얘도 공급이 불변이에요. 이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수요만 감소랍니까? 그럼 여러분들 점 찍힌 것만 보세요. 여기 찍혔죠? 그럼 결론만 얘기하세요. 그냥입니까? 가격 하락합니까? 양도 감소하는 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자 이게 넘버링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얘가 양가로 1번이에요. 양가로 2번은 따로 있어요. 수요 불변. 공급만 움직이죠? 수요 불변. 요거는 수요가 불변이에요. 수요가. 그래서 여기는 100가구만 있는데 공급 물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죠. 자, 그러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공급만 증가할 수도 있고요. 공급만 감소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수요 불변 상태에서 자, 여기에 물량이 막 쏟아져 나와서 미분양이 송출돼요. 그럼 그냥입니까? 물량이 막 쏟아져 나옵니까?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하락하는 거죠. 그런가요? 양이 늘어난다는 건 거래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자, 물량이 많아요. 물량이 지금 적어요. 적죠. 붕괴 현상이죠.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공급이 적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은 빠져나간다는 거죠. 이거 이해가셨습니까? 이거 네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세 번째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균형을 이루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좀 전에 수요가 불변이었습니까? 그냥이야 공급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초과공급이 발생하니까 가격 하락, 양은 늘어난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요건 따로 이제 공급만 감소.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양이 있으면요. 자, 공급과 수요라면 자, 이 상태에서 자, 수요가 불변인 상태에서 그냥입니까? 공급만 감소를 합니까? 가격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우측은 증가는 우측이고 감소는 좌측이니까 따라서 양은 따라간다. 따라가요. 그죠? 그럼 자 할게요. 자, 요령이에요. 제가 파란색을 이렇게 칠할게요. 자, 얘는 늘어나면 다 올라가고요. 내려가면 다 내려가요. 자, 보세요. 요건 그냥입니까? 올라가니까 다 올라갑니까? 이건요. 다 떨어지고. 이거 양만 증가하고 가격만 내려갔죠? 양만 내려가고 가격만 올랐죠? 손 들어보세요. 그럼 수요는 그냥입니까? 같이 움직입니까?
공급은 그냥이요. 양만 증가했어요. 가격 하락, 양만 감소, 가격 상승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갑니다. 문제 풀면은, 자, 프린트 6번하고, 6번하고 12번을 풀어보세요. 6번, 12번. 자, 도와드려볼게요. 6번 갑니다. 자, 균형 상태에서 시장이 건축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는 건 땀새 공급만 증가. 자, 일로 와보세요. 공급만 증가하니까 그냥이요. 거래량은 증가해요. 가격은 하락하겠죠. 거래량은 그냥입니까? 감소합니까? 증가합니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겠죠. 그런가요? 자, 12번 별표. 자, 공급불변이에요. 손 들어보세요. 아까 공급불변일 때 그냥입니까? 수요는 같이 움직입니까? 그죠?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하락합니까? 하락하고 양도 감소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다시 따라보세요. 공급불변. 수요 감소는 그냥이요. 이게 두 가지 다 내려가요. 다 내려가죠. 균형가격도 하락하고 양도 감소하겠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자, 그래서 85페이지 밑에 하단에 1번만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보세요. 동시변동. 이게 어려워요. 1번만 해드리겠다는 게 이 자체를 요거도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동시변동이 어렵거든요. 다시 동시변동. 자, 밑에 보세요. 자, 1번에 가시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가격은 알 수가 없고 거래량만 반드시 증가한다는 단어가 있죠. 찾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기까지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 여기만 열심히 하세요. 그죠? 자, 할게요. 그냥이요. 둘 다 증가했어요. 증가했죠, 그죠? 그럼 그래프를 그리면 동시에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갑니다. 자, 이거는 가격과 양인데, 동시동입니다. 가격과 양인데,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에는 좀 무리해요. 일로 따라, 그죠? 그래서 이것만 마스터하세요, 그죠? 가격과 양이면, 자, 들어보세요. 균형은 누가 만나야지만 균형을 이루죠? 수요와 공급이죠, 그죠? 그런가요? 그 상태에서, 자, 갈게요. 따라주세요. 수요만 증가. 자, 수요만 증가할 때는 그냥입니까? 요게 같은 방향으로 다 올라갑니까? 다 올라가죠. 그런가요? 자, 그럼 노란색을 수요라고 한다면 도와주셔야 됩니다.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대답하셔야 돼요. 그죠? 그냥입니까? 둘 다 올라갑니까? 자, 갑니다. 좋습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니까 일로 지키죠. 대답해보세요. 그럼 그냥이요. 양도 증가를 해요. 가격도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런가요? 이 상태에서 다음에 공급도 증가. 공급 증가는 어떻죠? 올라보세요. 공급 증가는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양만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이 되겠죠. 그런가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입니까? 양만 증가합니까? 양만 증가하고 가격은 하락하니까 반대죠. 자, 다음에 빨간색 공급. 자,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럼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해요. 양은 증가하죠. 대답해보세요. 막간 어떻게 돼요? 이 다 양은 증가했죠?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있다, 알 수가 없다? 없다는 거죠. 증가되고, 감소되고, 불변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 안 나요? 그래서 아까 거기 가면 이 저자가 가격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없고, 양은 반드시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자, 우측 지키니까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합니까? 양은 다 증가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나만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저 보세요. 둘 다 증가. 그럼 자, 나봐. 그냥이야 내가 다 오른쪽으로 갔어. 그럼 그냥이야 양은 다 증가했어.
가격 알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상대편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아시겠습니까? 어, 그럼 자 할게요. 자, 큰 쪽이 있으면 큰 쪽을 달아요. 그죠? 그래서 작은 쪽을 다 무시합니다. 자, 같은 거는 아직 안 나왔는데 들어보세요. 만약에 같다면 자, 그래프로 갑니다. 같다면 가격과 양이면 자, 공급과 수요예요. 자, 그럼 수요가 증가하면 아까 그냥이에요. 둘 다 증가했어요. 둘 다 증가했죠.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찍히니까 가격도 상승하고 양도 증가를 했겠죠. 그런가요? 어, 그래서 가격이 만약에 100원이 증가한 겁니다. 100원이. 근데 공급이 증가하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합니까? 하락하죠. 어, 그럼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하락해버려요. 그럼 올라갔던 걸 떨어뜨릴 수 있죠. 그런가요? 근데 얘가 크기만큼 얘도 똑같이 떨어진다는 건 이렇게 움직인다면 가격이 100원이 본래도 오기 때문에 따라서 불변. 불변이에요. 그러니까 얘 크기가 같으면 불변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자, 그럼 같으면 그냥이요. 가격은 불변이에요. 불변이고 양만 증가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가격은 그냥이다. 불변이다. 불변인 거죠. 자, 갈게요. 작은 게 이긴다 그랬어요. 큰 쪽이 이긴다 그랬어요. 큰 쪽이에요. 그럼 공급이 더 증가하면 수요가 많겠어요? 이 시장이 공급이 많겠어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작은 게 이긴다, 큰 쪽이 이긴다. 그럼 잡아볼게요. 얘보다 얘가 더 커요. 그죠? 그럼 그냥요, 가격은 하락해요. 하락하면 큰 쪽으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봐봐요. 만약에 얘가 알 수가 없었고요. 얘가 증가대가 커요. 그럼 그냥요, 수요가 더 많아요. 그럼 가격은 어떻게 된다? 상승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만 오늘 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다음에 둘 다 증가. 잘 놔보세요. 그냥입니까? 다 우측으로 찍혔습니까? 양은 다 어떻게 되죠? 증가하는 거죠. 가격 알 수가 없고 큰 쪽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어. 이해하셨어요? 그럼 제가 갈게요. 밑에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면 둘 다 다 올라갔죠? 그다음에 같으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불변입니까? 양만 증가했고 공급 증가면 그냥입니까? 가격은 하락했습니까? 양만 증가한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뒤에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지금 딱 봤을 때 요거 하나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죠? 이해 갔나요? 그럼 여쭤볼게요. 그냥입니까? 양은 다 증가했습니까? 왜? 다 우측으로 갔으니까. 근데 가격은 알 수가 없는 게 가격은 반대 방향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실력이 되시면 1, 2, 3 가고 이제 요약집 같은 걸 들어갈 거예요. 그때 당시 이제 반대 방향인 것도 좀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넘겨봅니다. 넘기셔서 86페이지는 더 난리나요. 이건 탄력성을 좀 알아야 되니까 탄력성부터 배우고 오겠습니다. 넘겨볼게요. 자, 페이지로는 저랑 같이 가셔서 89페이지로 갑니다. 89페이지 가시면 89페이지 탄력성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탄력성. 그래서 탄력성은 제가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밑에 89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따라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찾았습니까? 요것부터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입문 과정에서 했던 거는 빼고 기본 강의에서 이제 좀 강하게 가겠습니다.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나와요. 그래서 요걸 이제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탄력성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기초적 말고 탄력성으로 들어가도 하죠. 자, 제목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가격 탄력성. 그래서 우리가 분수 있는 방법은 밑에가 분모고 위에가 분자라면 분모에 대한 B에 대한 A에 대한 비율이에요. 자, 할게요. 자, 이건 항상 가격에 대한이라는 게 생략이 됐고요. 자, 양이 혹시 확실히 이제 올라갑니다. 얘가 자극이고 얘가 반응이거든요. 우리가 얘가 A고 B니 B가 내려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그 박스는 밑에 그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박스가 하나 있어요. 넘기시면은 90페이지 가시면은 그 박스 하나가 있나요? 찾으셨습니까? 자, 밑에는 가격 변화율이라고 되어 있나요? 가격 변화율. 가격 변화율. 되어 있고요. 퍼센트입니다. 그 다음 위에는 수요량이 변화요. 그 가격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를 알고 싶거든요. 수요량의 변화율. 근데 왜 이게 절대값을 씌우냐면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거든요. 그죠? 요거는 이제 변화폭을 알고 싶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플러스 2로 고쳐야 되니까 그냥입니까? 절대값을 씌웁니까? 절대값 씌우죠.
자, 우리가 수요 곡선 아까 우하향한 달 있죠?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에서 탄력성을 한번 봐요. 그래서 여기서 두 점을 찍거든요, 얘들이. 그래서 이제 여기서 탄력성을 봤을 때, 자, 최촉감에서 시작하라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100원이 있고요. 이 분필이 120원 올랐어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됩니까? 양을 줄입니까? 줄이죠. 그래서 10개에서 8개로 줄었어요. 탄력성을 구하라. 자, 그러면은 원래의 가격이 1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20원만큼 올라갔죠. 그다음에 변동분 20원이 올라가요. 20원 올라가서 0.2가 되니까 20%가 가격 상승했고요. 원래 개수가 10개에서 그냥입니까? 8개니까 2개가 줄었습니까? 2개가 올라갑니다. 그죠? 올라가서 0.2가 되니까 20%만큼 감소를 했죠. 그럼 탄력성이 크다, 작다라는 건 기준이 없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1이 기준이에요. 자, 탄력성의 기본적인 걸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따 문제를 풀 때, 자, 이건 퀀티티이기 때문에 양적인 변화를 보는 거예요. 어떤 성질입니까? 양적입니까? 그럼 정성이 맞겠어요? 정양적이 맞겠어요? 정량적이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럼 만약에 20%가 상승했는데 20%가 감소했다는 건 이게 입세론이 탄력성이거든요. 1이고요. 이걸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고, 자, 이게 기준입니다. 그래서 단위 탄력적이 기준이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직각성 곡선이라고 그래요. 이따가 곡선은 제가 그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비타라 쪽으로 갑니다. 자, 그럼 기준이 생겼으니까 어떻게 돼요? 1로 가지고 탄력성을 보겠죠? 얼마가 기준이라고요? 1. 그럼 보세요. 만약에 20%가 상승을 했는데 10%가 줄어들었어요. 자, 이건 수요량의 변화가 작기 때문에, 자, 0.5니까 1보다 큽니까? 1보다 작습니까? 그럼 비타라 쪽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죠? 0보다 크고요. 그래서 이거를 비타라 쪽이라고 그래요. 비타라 쪽. 자, 그다음에 탄력적은 양의 변화가 더 크겠죠? 그래서, 자, 이거는 양의 변화가 큽니다. 그럼 20%가 상승했으면, 만약에 40%가 감소했대요. 자, 2는 그냥이요, 1보다 커요. 그럼 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얘는 입실론 값이 1보다 크고, 무한대보다 작기 때문에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그래프로 그린다면, 요게 기준이에요. 직각삼각곡선. 학교 다닐 때. 자, 그럼 가격하고 양이면, 이렇게 우하향 하는 직사각 쌍곡선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자, 임의의 점두 점을 찍어서요.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가 똑같다면, 여기가 변화가 똑같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1입니까? 1이죠. 가격이 떨어지면 양이 늘리겠죠.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얘는 곡선이 가팔라요. 아까 우리가 그렸던 거랑 똑같거든요. 가팔르고, 그 다음에 얘는 곡선이 완만해요. 자, 탄력성은 아까 자극에 대한 반응이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내가 여러분한테 강의하는 자극은 틀립니까? 강의하는 자극은 같습니까? 같은데, 개인적인 반응은요? 다르죠. 그럼 저는 자극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반응을 하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극을 주고서, 가격에 대한 자극을 줘서 반응을 알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자극은 틀려요? 자극은 같아요. 같고, 반응에 대한 양의 변화가 틀리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1이라면, 양의 변화가 조금밖에 안 바뀌었으니까,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고, 양이 변화가 크니까 비탄력적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두 개가 더 있는데, 서 있거나 누워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탄력성이라는 게, 자, 우리가 20%가 상승했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탄력성이 0인 걸, 완전 비탄력적. 서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 비탄력적은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해서 서 있어서, 자, 이건 그냥입니까? 완전 비탄력적입니까? 자, 어떻게 돼요? 가격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완전히 무한대는 20%가 상승했는데 엄청나게 떨어져요. 무한대. 자, 이건 변화가 없고요. 자, 이건 따면서 완전 탄력적. 탄력적이에요. 자, 그럼 완전 탄력적이라는 거는 완전히 누워있습니다. 가격과 양이면은 이게 완전히 수평이니까 가격이 좀만 변해도 저 벽을 뚫죠. 맞습니까? 완전히 있으면 서 있거나 누워있죠. 그죠? 그럼 제가 할게요. 완전 비탄력적은, 자, 비탄력적이니까 집에 가서 비읍을 적으세요. 따라서 완전 비탄력. 자, 완탄이라는 건 탈이죠. 그죠? 탈이니까 탈, 안 먹혀. 나도 알아. 그러니까 서 있으면 완비, 누워있으면 완탄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어, 몇 가지가 있다? 다섯 가지. 펜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90페이지 가시면은 그 정도가 수요량의 변화를 가격 변화로 나눈 거죠. 자, 그럼 오른쪽 박스로 제가 정리할게요. 박스로 가시면은 맨 위에 가시면 탄력성 제로라는 게 있나요? 자, 무슨 미터리 쪽이죠? 완전 미터리 쪽. 자, 칠판을 보세요. 그냥입니까? 완전히 서 있습니까? 그럼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이 전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요. 아까 0.5는 1보다는 작지만 0보다는 크죠? 비탈의 쪽이었어요. 그럼 완만한 경사예요? 급격한 경사예요? 그럼 이건 가격 변화가 더 크죠? 그 다음에 아까 단위 탄력적은 됩니까? 탄력성이 1인 직각성 곡선입니까? 그럼 가격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가 같죠? 그런가요? 그 다음에 아까 2라는 건 1보다 크지만 무한대보다 작은 게 탄력적이죠? 그럼 그냥입니까? 완만한 경사입니까? 가격 변화보다는 수요량의 변화가 더 큰 거죠? 그렇죠? 자, 무한대는, 자, 보세요. 그냥 따보세요. 완전 탄력. 수직이에요? 수평이에요? 가격이 어떤 일정 수준의 약간만 변해도 수요량은 무한대로 바뀌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어, 그래서 오늘 프린트 문제. 제가 어떤 문제만 넣어놨냐면, 자, 이거 풀어볼게요.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8번, 스타트. 아까 제가 퀀티티라는 거는 정성적입니까? 정량적입니까? 정량이죠, 그죠? 어, 그래서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할 때 양이 변한다는 건 정성적인 지표다, 정량적인 지표다. 정량적인 지표. 아까 기억나시죠, 그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로 갑니다. 자, 91페이지로 가시면은 자, 91페이지에 양가로 3번에 수요 가격 탄력성의 결정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 대체제에 따라 달라져요. 무슨 제에 따라 달린다? 대체제. 자, 여기서 재밌는 건데 이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 대체제입니다. 결정 요인. 그래서 대체제에 따라서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가 달라져요. 자, 가볼게요. 대체제의 유무인데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체제가 많으면 탄력적이라고 하고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라고 그래요. 대체제가 적으면 비탄력적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그 삼겹살 집에 소주 집에서 어, 회식 자리에서 자 굉장히 뭐 고기도 많이 먹고 취했어요, 그죠? 그럼 탄산음료는 대체제가 많죠, 그죠? 어, 그래서 아줌마 콜라 주세요. 없다. 사이다 달라 그래. 사이다 없어요. 환타. 환타 없어요. 미란다. 미란다 없어요. 오란시. 그럼 그냥이요. 얘는 대체제가 많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그냥입니까? 다른 데로 이동하기가 쉽습니까? 쉽죠. 가격에 대해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콜라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양을 줄인다는 거죠. 그냥입니까?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이죠. 그죠? 어. 유리해요. 취소자들이. 근데 비탄력적은 쌀은 대체제가 많아요. 대체제가 거의 구하기가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가격을 올려도 못 줄여요. 그럼 가격을 올려더라도 잘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여. 탄력적이야? 비탄력적이야? 선택의 폭이 좁은 거죠. 그런가요? 대체제가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고 가격에 민감하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제 친구가 옛날에 그 경제학과 출신인데 걔한테 내가 대체제를 배웠거든요. 걔가 여자친구가 7명 있어요. 몇 명 있다? 7명. 그죠? 그러면 제가 걔한테 대체제를 배운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아요? 선택의 폭이 넓어요? 그럼 수요자가 불리해요? 유리해요? 유리하죠. 어, 그래서 전화가 와갖고 헤어져! 한 여자가 했더니 다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대체제가 많대요. 그럼 그냥입니까? 선택의 폭이 넓습니까? 넓은 쪽이 더 반응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대체제가 적을수록 많을수록. 그럼 잘 생각해보세요. 많다는 것은 용도 전환이 어려워요. 용도 전환이 용이해요. 용이하죠. 그러지만 대체제가 많아지죠. 그죠? 그래서 용도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 용도가 딱 하나야 됩니까? 용도가 다양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 거죠.
안 나요. 그 다음에 시간을 좀 많이 부여해줘야 대체재 유입이 좋아요. 그죠? 시간이 좀 줘야 대체가 많이 유입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장기가 단기보다 탄력적이고요. 자, 부동산 자체는 전체적으로 개별성이기 때문에 대체재 구하기가 어려워요. 주택의 대체재는 서울용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용도별로 여러분들이 저랑 살고 계신 데가 상가요, 공장이요, 거의 주거용이에요. 주거용이 대체재가 많거든요. 주거용이 상공용보다 아파트가 있으면 오피스텔 있고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까 대체재가 많다는 건 그러니까 이동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러면 주거용 같은 경우는 내가 포장이사 하루면 되잖아요. 단독주택에서 아파트 가면. 근데 여기를 학원은 상급사 취급으로 바뀌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럼 누가 더 대체재가 많고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펜 들어보세요. 자, 91페이지 들어갑니다. 대체재 유무라는 단어가 있나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대체관계에 있는 재화의 수가 많을수록 탄력적이죠. 그럼 재화의 용도가 그냥이에요. 다양할수록 탄력적이에요. 용도전환이 어려울수록 용이할수록. 기간이 기수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넘겨보세요. 이거 밑에는 제가 이따가 해드리겠고. 자, 넘기시면은. 자, 6번에 가시면은 6번을 가볼게요. 시장, 6번에 보시면 시장의 범위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우리 일반에 대한 재화도 시장이 많이 분류돼요. 일반 재화도. 자, 만약에 음료수가 있으면은 밥만 있는, 자, 우리가 음식이 있으면은 밥만 있는 게 아니라 음료수도 있고요. 음료수는 과일 주스도 있지만 탄산음료도 있어요. 자, 그럼 탄산음료로 좁혀졌으면 그냥입니까? 이게 세분화되어 있습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세분화될수록 그냥입니까? 대체재가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동지되진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부동산도 지역마다 같아요? 지역마다 달라요? 대전하고 세종시가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럼 시의 그냥입니까? 구마다 다릅니까? 그 다음에 동마다 다르죠? 동마다 동이 유사하면 그냥입니까? 가격도 유사해집니까? 대체재가 많아지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시험 문제는 전체보다는 세분할수록 더 탄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세분화는 그냥입니까? 이걸 쪼갭니까? 쪼개니까 대체가 많아지겠죠. 맞나요? 지금 여러분들 6번을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부동산 수요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탄력적이지만 부동산은 종류별로 그냥입니까? 세분화합니까? 그러면 세분화하게 되면 더 동일한 걸로 갈 수도 있잖아요. 맞나요? 그럼 세분화할수록 그냥입니까? 더 탄력적입니까? 탄력적으로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지금 이 저자가 해놓으신 게 91페이지 가시면 상품의 가격이에요. 상품의 가격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탄력도가 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지우개나 집에 있는 주택 중에서 어떤 게더 비싸요? 주택이 더 비싸죠. 그런가요? 그러면 지우개의 가격 오른 거와 집값 오른 거는 상당히 틀리거든요. 자, 지우개가 100원인데 10원 올랐어요. 안 삽니까? 그냥 삽니까? 사죠. 안 사요? 자, 10원 올랐는데 안 사요? 근데 부동산은 영향을 주죠. 그죠? 만약에 10억짜리가 1억 오르면 양을 줄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가게에서 차지하는 이 소득 중에서 비중이 큰 고가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라는 거죠. 따라서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그럼 쌀수록 탄력적이에요? 비쌀수록 탄력적이에요? 비싼 게더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5번에 생활 필수품과 필수품과 이제 그 사치품이라는 것도 아직은 안 나왔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아까 쌀은 그냥입니까? 우리한테 필수품입니까? 그럼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럼 가격 올려도 줄일까요? 잘못 줄일까요? 못 줄이죠. 따라서 비탄력. 사치품은 우리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럼 가격이 오르면 확 줄이겠죠. 그다음에 비쌀수록 탄력적이다. 사치재 같은 경우는 비싸기 때문에 더 반응을 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쌀것 같은 생활 필수품은 가격이 올려도 줄여요? 못 줄여요? 못 줄이니까 따라서 비탄력. 근데 귀금속은 여기 가격이 막 오르면 사시겠어요? 관심 없죠. 그냥 얘가 굉장히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 상승하더라도 생활 필수품은 좀 어떻게 돼요? 줄일 수 없잖아요. 근데 사치품은 우리한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럼 내가 안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데 그냥 대체재만 나와요. 무슨 재만 나온다? 대체재. 대체재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자, 문제 풀면은 오늘 프린트 문제 7번만 풀고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 7번 스타트. 보세요. 주거형과 상거음 중에서 누가 더 틀리죠? 주거형이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자, 갈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부동산 수요의 가격 틀렸성은 주거형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더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합니다. 되셨나요? 그죠? 그러면 자, 저 보세요. 그러니까 수요는 대체재가 중요합니까? 대체재가 많을수록 탄력적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학이에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왜 공인중개사를 따로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대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유리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동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제 박사를 땄거든요. 학교 가면 돼요. 그죠? 학원 안 좋아. 그럼 그냥 나 학교 가면 돼. 무슨 죄가 많기 때문에. 대체제. 그냥 선택의 폭이 넓어. 그 수요자는 그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수요자의 반응은 그냥 다 대체제다. 대체제가 어떻게 할수록? 많을수록 더 선택의 폭이 넓고 지가 반응을 한다는 거죠. 대답 좀 해주세요. 그죠? 용도 전환이 어려워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용도가 그냥 해야 돼요? 다양해야 돼요? 단기일수록 장기일수록. 자, 상공음이 더 탄력적이에요? 주거용이. 세분화될수록 더 탄력적이라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역반분도 항상 얘기를 해요. 잘 오신 겁니다. 대체제가 있어야 돼요. 자, 그냥입니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저도 직장생활 해봤어요. 해봤는데, 아, 짜증나. 그럼 씨, 던지고 그냥 공인중개사 딱 잡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닌가요? 무슨 죄가 지금 많은 겁니까? 대체제죠. 수요의 경제학은 대체제예요. 이 대체제를 많이 만드는 게 경제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드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왜 제가 대체제를 많이 만드냐? 그건 걔가 살아남기 위한 거거든요. 제 말이 틀린가요? 맞나요? 저 대체제 많아요. 대체제 지금 가격도 막 부동산 올라갔거든요. 지금 막 신문 나서 터져가지고. 그럼 나는 이거 안 해도 돼. 그 대신 자기 직업이 있고 그지만 대체가 많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럼 그냥입니까? 수요자들이 유리합니까? 그죠? 수요자들이 판단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빨리 따세요. 공인중개사. 무슨 죄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유리하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수요자의 어떤 그 강해지는 게 가능한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경제학에서는 대체제가 중요해요. 무슨 죄가 중요하다? 대체제. 아시겠습니까? 머릿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오시죠.